친구 이호입니다. 오늘은 정원을 만든 지 2년 되신 분 집에 잠시 왔습니다. 왔더니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르셔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정보지만 어떻게 여러분들도 관리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풍지초하고 돌단풍이 같이 있는데 풍지초를 잘라서 써야 되는데 안 잘랐죠.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쪽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살나무가 있고 쓸거가 있고 풍주초가 여기도 있죠. 지금 지금 돌단풍에 한창 꽃이 펴서 예쁘고 여기 미리 한번 잘라봤어요. 풍지초를 지금은 이 정도 길이로 지금 보니까 제 손가락으로 손가락 이 정도 깊이에서 잘랐네요. 보이시죠? 좀 너무 짧게 자르면 또 새순이 올라오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 높이로 자르시면 되고요.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. 여기도 이 높이로. 그래서 지금 자르는 게 한 손으로 잡고 자르시면 되는데. 아까 뭐라고 그랬죠? 뭐? 이름이? 이거 풍지초. 네, 그래서 이렇게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른 후에 묵은 잎을 버려도 좋고요. 이렇게 조금 더 짧게 잘라서 원래 있었던 자기 자리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새순이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 보이지 않겠죠. 봄에 넣어주면 멀칭이 되기 때문에 또 거름도 되고 하니까 꼭 버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지금 현재 에키네시아도 이미 안 자르셨죠.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. 제가 현재 한 손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그런데 두 손으로 작업할 때는 먼저 묵은 잎을 잡고 계시고 자르시면 좋습니다. 단정하게 더 되겠죠?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잘라볼까요, 여기도? 그럼 훨씬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단순하고 이거 이렇게 모를까라고 하는데 식물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. 마음은 잘 관리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가르쳐드리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한번 잘라볼까요? 잘라보면 이제 정말 깨끗해집니다. 이런 게 일이 아니고 이런 거 하나씩 자르는 것이 즐거움이죠.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음 것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 때문에 정원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무 힘들어 귀찮아하고 하면 한없이 귀찮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내 손이 들어가면 깔끔해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. 커피도 보이세요? 커피에 맞죠? 커피도 이렇게 주시고 애정으로 하얗게 흰덕으로 보이죠?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훨씬 지금 금방 보세요. 달라지죠? 내일이 일요일입니다. 가족들과 함께 작은 팁이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원친구 이호입니다.